지금 보는 이 벌레는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는 벌레다. 최대 40cm까지 자라며 생긴 것은 보다시피 상당히 불쾌하게 생겼다. 하지만 이 녀석은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채식주의자라서 오직 채소만 먹는다고 한다. 또 이 녀석은 아이아이라는 원숭이인데 보다시피 생긴 게 악마같이 생겼다. 이 생김새로 인해 원주민들은 얘를 볼 때마다 악마라고 생각하고 눈에 띄는 족족 죽였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만 잡아먹고 사는 녀석이고 독이나 사람을 해칠 만한 치명적인 무기도 없는 착한 녀석이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분은 연구원이신데 카이스트에서 5학기만에 박사를 취득한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과학소설도 쓰시는 아주 다방면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하지만 이분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것 같다는 오해를 받으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남긴 글을 잠깐 보도록 하자.